2017 전역 예정 장병 취업 박람회가 23일 막을 내렸습니다. 군 장병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틀간 일정이 잘 마무리되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현장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군복 대신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은 문현준, 박동준 중위. 전역을 석 달 앞둔 학군단 동기로 취업 고민을 덜어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가고 싶은 회사 부스에 앉아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학 점수 따로. 우선 저희는 700점 제한이 없어요. 700. 그러니까 토익 700점 제한이 없고요. 제출 의무가 없어요.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방법에 대한 정보를 귀담아 듣습니다.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찾은 박람회장에서 많은 걸 배우고 깨닫습니다. 부대에 있으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좋은 기회, 취업 박람회를 와가지고 좀 현실을 깨달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하게 준비하게 됐는데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도 듣고 많은 기업들을 듣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K무부, 해외 취업관도 행사 기간 동안 성황을 이뤘습니다. 국내 취업 한파를 피해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국가에서 어떤 직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1대1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취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꼭 국내 취업만 고집하지 마시고 해외 취업도 한번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이미지 컨설팅에 대한 상담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기 얼굴에 어떤 색깔이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도 전문가의 손길로 깔끔하게 단장해봅니다. 전역을 앞둔 군장병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또 본인이 갖고 싶은 그런 일자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유관부처에서 적극 우리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박람회장을 다녀간 군장병은 2만여 명. 국방부는 국가에 충성한 군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취업 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